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바로 어제 여의도에서 발견된 지하 벙커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05년 서울시가 버스 환승센터 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대통령 경호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모습이 그대로 공개돼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데요.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주를 마무리하면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오늘도 변함없이 피플 앤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산에서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해온 20대 여성이 사실 에이즈에 감염돼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주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CCTV 당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흰옷을 입은 여성이 이 남성과 함께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 보고 계신데요. 네. 자, 지난 14일입니다. 성매매를 한 26살 안모 씨와 동거남이죠. 27살 박모 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 수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바로 이 안 씨가 에이즈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안 씨의 동거남인 박 씨 역시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안 씨와 안 씨의 동거남은 모두 이 본인들이 네. 성매매를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예.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 씨의 경우는 7년 전에 에이즈 환자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집행유예를 예. 받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지난 네. 5월부터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예. 성매수남과 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성매수남들을 찾고 있는데 네. 문제는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죠? 이 안 씨가 예.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가지고 예. 바로 이 성매수남을 찾으러 예. 다녔는데 네. 이 채팅 어플을 지워버린 경우에는 대화 내용 보고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안 씨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다 보니까 충격적인 과거도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이 안 씨가 성매매를 해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티켓 다방이라고 하죠. 네. 겉으로는 다방인데 알고 봤더니 성매매를 하는 곳인 이곳에서 살아왔다라는 확인이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네. 안 씨의 경우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10대 시절인 지난 2010년에 네. 에이즈에 감염이 된 직후에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티켓 다방에서 성매매를 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 자, 이때부터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네. 도대체 몇 명과 얼마나 오랫동안 성매매를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도대체 누가 얼마나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 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네요. 이 성매수남이 다른 사람들과 성접촉을 했을 때 예. 이 에이즈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잡을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장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년 전에도 이미 성매매를 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좀 관리를 하고 미리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안 씨는 부산 보건당국에 네. 등록이 돼 있었어요. 집중관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거짓말로 네. 매번 이 집당국의 검사를 속여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이즈에 걸리면 약을 먹는데 나 네. 정기적으로 약 잘 먹고 있다. 영수증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영수증이 가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나 요즘 성매수 안 한다. 예. 성매매 안 한다라고 네. 했지만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이미 활발하게 조건 만남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뭐 추적을 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 네. 게다가 지금 성매매 기록이 남아있는 채팅 어플 네. 역시도 이미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이 성매수남을 찾는 게
지금 큰 숙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유 육아법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네. 아나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논란을 빚어왔죠. 아이 들에게 안 아프게 아이를 키우게 하는 방법, 아나키라고 하는데 네. 2013년에 한의사인 김모 씨가 만든 동호회입니다. 네. 회원 수만 6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네. 이 아주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유법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 한의사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식품 첨가물,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건데 네네. 이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예, 점이 예. 적발이 됐습니다. 예, 예. 약 400여에 걸쳐서 1,300만 원어치를 팔았고요. 또 허가 없이 한약재를 섞어서 제품을 팔면서 예. 약 540종, 1,6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약사법 예. 위반입니다. 그러네요. 당시에 자연치유냐, 아동학대냐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보도도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논란 이후 카페가 폐쇄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주의 치유법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좀 황당해요. 사실 네. 말은 좋은데 예방접종하지 않기. 네. 만약에 화상을 입으면 40도의 뜨거운 물로 찜질하기. 네. 아. 40도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목욕탕에 네. 공중목욕탕 온도가 39도 정도 되는데 엄청 뜨거운 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얼굴에 딱지가 앉는다든지 또 진물이 심하게 흘러가지고 네네. 이런 사진이 공개되면서 바로 예, 그 아동학대 논란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의사협회에서도 김 씨를 고발했고 네. 또 각종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카페가 폐쇄됐었어요. 네네. 김 씨의 한의원 역시 폐쇄가 됐었는데 자, 최근에 새로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을 네. 살짝 바꿨어요. 예. 아나키의 명칭을 바꿨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활동 재개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새 네. 또 3,4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참 이 아이를 위한 네. 건지 학대다 이런 논란이 상반된 주장이 충분히 나올 만한데요. 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네. 카페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데 매달 통행료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까치가 울면은 반가운 손님이 그렇죠. 온다고 했잖아요. 예. 요즘은 까치가 울면은 택배 기사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반가운 손님인데요. 네. 그런데 이 택배 기사들에게 물 한 잔 제공하지는 못할지언정 네.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네. 51개동 약 4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규모 단지네요. 예, 대규모 단지죠. 예. 예. 이 아파트에 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키를 대여해야 되는데 네. 최초의 대여료로 5만 원, 등록비 정도로 등록비가 5만 원. 5만 원. 그리고 매달 만 원씩 대여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뭐 거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워낙에 단지가 크니까 네. 배달 물량이 항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일하러 가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걸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고 네. 하면은 택배기사들이 와서 엘리베이터도 네. 이용하고 또 걸어다니면 불도 켜야 되고 네. 전기료, 공동전기료를 부담시킨 것이다 참.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전혀 다른데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게 되면은 사실상 한 달에 20건 정도는 공짜로 배달하는 것 셈이 된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거는 만약에 이 카드키를 분실했을 때인데요. 하나를 분실하더라도 150매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뭐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입주민도 아닌데 네.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죠? 네. 뭐 갑질이다라는 말이 제일 네. 대표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밝혀라라는 네네. 얘기도 있고 그럴 거면 들어오는 손님마다 모두 통행료 받아라. 네. 아니면 직접 입주자가 물건을 받으러 나와라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다른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이 전통시장 한가운데에서 강연자로 나섰다고요?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성공한 선배 창업자가 후배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그 성공 비결 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인데요. 네. 이 다른 청년 창업자들 입장에서 이 성공한 선배 창업자들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강연자들은 자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경험 등을 후배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강연자 중에는 홍대에서 힙합을 하다가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요. 8년 정도 잘 다니던 직장을 네. 그만두시고 창업을 네. 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특이한 또, 이력들이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이 전통 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 연세가 많은 상인들 때문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네. 상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완전히 리모델링 한 다음에 네. 성공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 시장의 미래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있었겠어요. 네, 요즘에 소셜 네트워크 인증샷 이벤트가 상당히 인기인데요. 네. 어제도 역시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네. 행사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통 축제라고 하면 코리아 네. 세일 페스타라고 하는데 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사실은 네. 이 전통시장이 좀 소외된 그런 네.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 전통시장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엿한 청년 상인의 강의를 놓친 네.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네. 이번에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요즘에는 또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많이들 열의를 맞아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일자리를 이런 곳에서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창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군요. 네. 네, 자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 시장들이 서울에 모여서 포용적 성장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선 처음 열린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9개 해외 도시의 시장과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We should pursue inclusive growth and tackle climate change simultaneously. OECD가 선정하는 챔피언 시장은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시장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창립 총회가 열린 후 프랑스 파리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행사입니다. 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6개 주요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시장 포럼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 확대 의지를 나타내는 서울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 A 허옥입니다.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차차차! 자, 네. 요즘에는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IT와 자동차 네. 부문에서 더 체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자동차 네.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네, 영화를 보시다 보면 누구나 느끼실 거지만, 네. 영화를 보면, 저런 기술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갖고 싶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 이런 게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화의 어떤 과학 기술들이 네. 현실로 조금씩 나왔습니다. 아, 근데 현실로 나왔는데 이게 자동차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큰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네. 그런 게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 속 탐나는 신기술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한번 뜯어보시죠. 예. 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탐 크루즈. 굉장히 네. 좀 개봉한 지 오래된 영화죠. 네, 2002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술이 바로 요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손가락으로 막 맞아요. 소공을 문지르면은 네. 뭐가 막 나오고 막 화면 나오고 이런 게 가장 떠오르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에다가 이렇게 허우적대면 거기에 막 영상들이 막 펼쳐지고 네네, 지금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네. 대표적인 영상들입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네?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로 오. 좀 표현이 됐을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자, 이게 바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이 네. 지금 현실에 자동차로 구현이 됐을 때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게 손으로 네.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네. 손으로 이제 네.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해봤습니다. 예. 이제 지금 집으로 가주세요라는 수화를 한 건데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 이러면은 아, 수화. 지금 컴퓨터가 이걸 집으로 가주세요를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말로 제가 안 해도 이 손동작을 보고 문자나 음성으로 이 기계가 알아듣고요. 예.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내비게이션을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이 수화를 통해서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근데 사실 뭐 손짓도 좋아 보이긴 네. 한데 터치 한 번이면 더 간편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네. 이 장애인 간 뭐 아. 말을 하실 수 없다거나 청각장애인 네네, 뭐 아. 들으실 수 없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수화로 네. 서로 얘기를 할 수 네, 있게 네, 내가 네. 수화를 하면은 이게 말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또 인식이 네, 가능한 네. 통역기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네. 어떤 신기술일까요? 두 번째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아이언맨. 바로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은 뭐 단골 손님이죠. 예. 네, 아이언맨은 자동차하고 가장...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안 되네. 아이언맨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슈트 아닙니까? 네네네. 예, 자동 이렇게 뭐 주인공이 부르면은 예. 슈트가 날라와서 자기가 날아와서 따다닥 장착이 되죠. 자기 몸에 맞게 딱 달라붙잖아요. 예, 예, 예. 네, 이게 바로 자동차 기술하고 조금 연관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죠? 네, 자동차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네. 좀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동차 기술 이 아이언맨을 통해서 예. 트렁크를 꾸며봤어요. 이제. 트렁크요? 트렁크를 꾸며봤습니다. 예. 이 트렁크 아래에다가 저렇게 이제 기계 장치를 좀 달아놨어요. 예, 예. 이게 보면 위에다가 고무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높낮이가 변하면서 아~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저렇게 공이 굴러가지 않도록 딱 공을 잡아줍니다. 트렁크가. 아~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이제 아무렇게나 막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저렇게 아이를 재울 때, 네. 아이를 재울 때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주면은 바로 이제 아이가 잠을 자듯이 바운서 같은 역할을 네, 또 하네요. 센스만 발휘하면은 이렇게도 변신을 합니다. 야 나는 요 기술이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 제가 아저씨 쌍둥이가 있는데 그렇죠. 운전하고 갈 때 아이를 뒤에 카시대에다 태우잖아요.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야 이런 기술은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자, 그러니까 자면서 갈 애를 좀 이렇게 재우면서 갈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네요. 예.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한번 뜯어주시죠. 리얼 스틸. 리얼 스틸. 야, 이거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로봇의 권투를 이제 형상화해서 영화를 맞아, 꾸민 맞아. 건데요. 예. 이 보시면은 이제 가장 이게 주인공이 주먹을 뻗으면 로봇도 주먹을 뻗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주인공이 주먹을 피하면 로봇, 예, 지금 따라하시는 예. 거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로봇이 마치 아바타처럼 주인공을 따라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로봇끼리 네네. 경쟁을 해가지고 네, 챔피언을 가리는. 네, 권투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또 자동차 기술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네요. 네. 이 자동차 기술을 활용해갖고 어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보시면 손을 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뒤에서 사람이 직접 손을 들어요. 아, 이 모션 인식 거군요. 기능을 통해서 예.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마치 아바타처럼 같이 오. 움직이는. 그리고 또 이걸 타고 또 20km로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 생활 도우미로 타고 다닐 오. 수도 있고 뭐 물건을 집어줄 수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활용이 오. 가능한 아주 신박한 정말 로봇입니다. 상용화가 되면 편하겠네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을 활용하면은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도 그렇죠. 도움을 좀 많이 받을 네, 수가 있겠네요. 노인분들도 활용할 수 예, 있겠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영화적 탐나는 네. 신기술 네 번째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실 겁니다. 자, 어떤 영화일까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요. 우렁각시요? 우렁각시입니다. 우렁각시의 과학 기술이 네. 있나요? 네, 우렁각시. 이게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생각을 예. 하고요. 우렁각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밥상이 차려져 있는 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포인트가 바로 자동차 기술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밥을 차리나요? 네, 바로 어떻게 자 지금 앞으로 뭐가 나오는데요? 이게 예. 바로 미니 청소 로봇입니다. 아. 미니 청소 로봇이 앞으로 나와서 자동차를 닦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동차를 닦아주면은 예. 집에 갔다 돌아오면은 바로 세차가 돼 있는 밥상 아. 대신 세차를 해주는 그런 우렁각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네. 예. 네. 기술이 어디까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 예. 기술들이 과연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이게 예. 사실 아쉬운 게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얼마 전에 한 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이에요. 네. 네. 말씀드리다시피 아이디어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미래 기술, 미래 네. 자동차 기술의 어떤 발전을 좀 상상. 하고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곧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황근학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녀 네. 보감 시간입니다. 이게 뭐죠? 감옥인가요? 이게 네, 뭡니까? 보니까 지금 앞에 네. 나이대도 나와 있고요. 네.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뭘까요? 이거 지금 이게 감옥이라고 하면 이 사이가 말이죠. 너무 넓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통과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통과해 보시겠어요? 아, 저는 못 나가겠네요. 감을 갇혔네요. 저도 한번 꽉끼시네.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 25cm로. 네. 여기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멈췄네. 오, 통과했어. 겨우 제가. 네, 맞습니다. 탈옥에 성공했네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네, 이게 궁금한데요. 뭡니까? 이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뭡니까? 뱃살 네, 나이 측정기요? 뱃살 나이 측정기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이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단 나를 보면. 네, 정말 이 남녀 노소를 주문하고 고민하는 부위가 바로 이 뱃살인데요. 네, 네 오늘 그러니까 아까 그게 네. 각 나이대별로 그렇죠. 그 정도는 통과해야 통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아까 50대가 25였는데 거기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저는 뱃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 가슴 때문에 그렇다.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위안을 삼고 마이크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훈훈하게 근데 위안이 되진 않네. 야, 그걸 알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볼 것을. 네, 네. 아무쪼록 자, 오늘 말이죠. 남녀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위 바로 뱃살. 그렇습니다. 간단한 지압과 마사지로 타파하는 기적의 다이어트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분들 박미경 한의사, 박성규 물리치료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날씬합니다. 김태혁 아나운서. 네. 아까 보니까 엉덩이부터 걸리시던데요. 엉덩이가 좀 커요. 김태혁 아나운서도 한번 시켜볼 걸 아쉽네요. 네. 자, 우리가 사우나 가면 보통 이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분들이 많아요. 없네요. 맞아요. 네. 정말 뱃살이 이렇게 찌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네. 한의학에서는요.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이 복부 부위를 중초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음식물에서 영양을 받아서 신체 각 부위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복부 비만이 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덴마크에서는요, 폐경 후에 복부 비만을 겪는 여성들은 네. 폐암, 위암, 대장암 확률이 5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8%씩이나 증가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복부 비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그 저희가 기둥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보니까 한 지역의 보건 의료원에서 공원에다가 설치해놔가지고 화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뱃살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기준이고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굉장히 거기서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가 기준입니까? 네, 우리가 집에다가 네. 그 틀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예. 집에서 손쉽게 잴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텐데 예. 바로 이 줄자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줄자로? 네. 제가 도움을 받아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발을 30cm 정도 벌려주세요. 네. 체중을 잘 실어주신 뒤에 네. 숨을 편안하게 쉬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그런 다음에 그 갈비뼈의 가장 아랫부분과 네. 골반뼈에서 가장 윗부분 네. 바로 중간 지점을 재시는데요. 그쪽에 배꼽 있는데 아닙니까? 배꼽보다 한 1cm 정도 위에 위에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줄자로 재시는 건데 네. 제가 재보겠습니다. 자, 이분을 재서 거기가 어느 정도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네. 예. 수치를 공개해도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분 되게 용감하신 분이에요. 지금 약간 삐뚤어졌어요. 위로 좀 왼쪽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을? 작아요. 어디요? 줄자. 저 모델의 왼쪽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정확하게 해야 정확하게, 되고요. 예, 집에서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보니까 네. 87cm 정도가 87. 나왔어요. 예. 저 모델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기준이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면 복부 90. 비만, 네.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네. 비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약간 비만...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 기준에 따르면은 복부 네. 비만에 속하신다고 보겠습니다. 나 일단 저분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 인사드릴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사실 여성으로서
그죠?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배를 지금 공개하시고 또 본인의 수치를 다 이렇게 같아요. 공개를 했는데 네. 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또 좀 이렇게 좀 네네. 넓게 보면은 네. 90.9, 85.9까지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엔비 없이 이렇게 어? 90, 85 딱 이렇게 자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변명하는 거 보니까 한번 재봅시다. 변명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예? 이 정도인데 김태훈 아나운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안 되죠?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의미가 없지. 어 이거 인치죠? 센치로 재야지. 아 뒤로 센치로 재야지 센치로 이렇게 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대충 한번 재볼게요.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에이, 아니 김태호 아나운서 되게 날씬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재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재볼게요. 딱 재보면 대충 어 김태호 아나운서 굉장히 날씬한데도 90인데요? 지금 옷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고요. 89, 아, 네, 네. 88 정도 되네. 오, 88. 안심해도 되겠네요. 아, 내가 보니까 지금 숨을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남성 뱃살과 여성 뱃살이 또 차이가 있나요? 네, 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여자들의 경우에는 네. 피부 밑에 피하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위치도 아랫배하고 엉덩이 허벅지 쪽, 네. 이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손으로 집었을 때 불룩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북채 같다고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단단하고 땡땡하게 전체적으로 네. 불러 있는데 네. 윗배 위주로 나온 경우가 많고 네. 손으로 잡았을 때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 아닐까요? 위치가 근육 밑에 내장층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네, 근데 참 이 네. 뱃살은 식이요법. 또 안 되고 운동도 네. 안 되는데 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비만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먼저 알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 과일로 알아보는 나의 뱃살 유형인데요. 과일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지. 자, 첫 번째. 네. 복부 전체가 살찐 사과형 비만. 뜯어보죠. 일단 그림을 보겠습니다. 복부 전체가 네. 요거 김태호 아나운서. 네.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형이 많죠. 예, 예. 중년 네, 남성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인데 네. 음주나 과식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많고 네,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 전은 안 그런데 폐경이 네. 되면서 50대부터 이 유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하복부가 발달된 서양 배형 비만입니다. 서양 배. 아,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위에는 좀 이렇게 날씬하고 아래쪽이 퍼져 있는. 네, 아래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네. 예. 이 경우가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네.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쪽으로 찌게 되는데 네네네. 이 경우는 몸이 냉해서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네. 또 일종의 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 부족이 원인이신 경우가 많고요. 예. 이로 인해서 생리불순이나 소화기 장애, 변비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요. 자, 마지막은 팔다리는 마르고 복부만 나온 바나나형 비만인데요. 네. 들어봐 주시죠. 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D자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티베, 네, 이티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티베 예. 이렇게. 그렇죠. 팔다리는 말랐는데 정말 제가 제일 딱 맞는군요. 배만 나온 거예요. 네. 이런 경우 내장형 비만, 마른 네. 비만이라고 하는데 말랐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장 주위의 지방은 혈액 속으로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심뇌혈관 질환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한 타입입니다. 제가 네. 요즘 밥을 많이 먹으면은 네. 고기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나나형이네. 네, 지금 이렇게 네. 올챙이 배 같기도 하고 이티 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부 비만이요. 근데 아까는 왜 이렇게 앉은 거예요? 배꼽 안에 예.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뱃살을 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느냐예요. 네네. 어떻게 네, 유형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네, 빼면 네. 될까요? 이제 우리 몸에 기혈 순환을 돕고 독소를 제거해 주면 체지방을 빼는데 효과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압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압 다이어트 방법 네. 첫 번째 사과형은요? 네, 사과형은요. 배가 아까 전체가 복부가 불러 있으신 타입인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식적이 쌓여 있다고 봐요. 제가 네. 아까 음주 과식이 많은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중초 기능을 정상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합곡혈입니다. 합곡혈. 네, 합곡혈은 이름 그대로 골짜기예요. 네. 이 골짜기가 어디 있는 골짜기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기 채했을 때 누르는 그러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식체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죠. 예. 네. 합곡. 그래서 합곡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과형은 합곡, 거길 많이 누르고. 네, 두 번째. 그리고 서양 배형.
두 번째 서양 배양은요. 네. 지구혈이라는 혈자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지구혈의 구자는 도랑 구자라서 네. 아까 부종과 수분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지구혈. 네.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네 마디 정도 내려와 네. 중간 부위가 바로 지구혈입니다. 아, 지구혈. 지구혈. 네. 거기가 이제 서양 배형이고요. 네, 마지막 바나나요? 바나나형. 네. 바나나형은 곡지혈이 도움이 되는데 예. 구부러진 곳에 있는 연못이란 뜻으로 이렇게 주름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깊숙이 네. 혈자리가 있는데 네. 이곳을 눌러주시면 어혈 관리에도 도움이 네.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쪽부터 이렇게 아래쪽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부위들이네요. 하나씩 네, 이렇게. 네, 거기를 계속 예, 수시로 네. 수시로 어디건간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박성규 물리치료사님께 좀 여쭤볼 것은 네. 이 스튜디오를 후끈후끈하게 만들어줄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뭐죠?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스트레칭.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을 통해서도 네. 복부 지방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불태워.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태우기니까. 아, 예. 맞아요. 태우기니까 지방을 확 태울 수 있도록. 자, 한번. 오늘 지방 한번 확 태우기. 네, 태우기. 자, 앞으로 나와주죠. 네. 야, 내장 지방 정말 네. 태우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오늘 태우기 기대되네요. 잘 부르네요. 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네. 수 있는 동작인데요. 네. 1분만 따라 하셔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몸을 쫙 펴고 스트레칭을 네. 할 수 있는 지방을 불태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먼저 양팔을 깍지 끼듯이 끼셔서 쭉 위로 뻗습니다. 위로? 쭉 뻗어서 약 한 10초 정도 네. 쭉 몸을 늘리듯이 쭉 늘립니다. 네. 그래서 몸이 딱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할 때 이때 네. 배에 힘을 꽉 주면서 복식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펴주고 다시 내립니다. 다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발과 다리는 양 뒤쪽에 있는 무릎과 발 뒤꿈치가 닿도록 딱 붙인 상태에서 네. 하체가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깍지 껴서 올린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살짝 옆구리가 늘어나듯이 이쪽 네네. 옆구리가 늘어나듯이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야, 이거 쉽지 않겠다. 네, 이 옆구리 쪽이 늘어날 때 와. 마찬가지로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배에 힘을 정확하게 주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고 반대쪽으로도 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늘렸다가 돌아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부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는 거죠? 네,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는 근육들을 네네네네.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늘리는 동작들을 네. 하게 됩니다. 확실히 여기가 자극이 돼요, 지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되면 네. 네. 깍지를 낀 상태로 이 머리 뒤쪽을 잡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반드시 핀 상태로 네. 이 몸통을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몸을 비틀어줍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과정이 복부에 뭔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주고 예, 이완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복부에 있는 앞에 있는 근육 또는 옆에 있는 옆구리에 네. 있는 근육들을 모두 사용하시고 네. 중요한 거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네. 어떠한 근육들, 코어 근육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땀나요,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요거를 지금 김태형 아나운서는 네. 예, 자료 돌아가시고 네. 김태형 아나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땀이 난다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속에서 땀이 나고 네. 이 자극이 되는 부위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들을 보통 네. 한번 하실 때 네.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는 15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15분 하시면 이내. 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 뱃살을 타파할 수 있는 지압 그다음에 뭐 마사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예. 있을까요? 네, 뱃살을 뺄 수 있는 마사지는 네. 뱃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뭉쳐서 순환이 안 되거나 근육이 네. 활성화가 안 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이나 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앞으로 나가서 좀 해주시죠. 네. 자, 이번에도 뱃살을 뺄 수 있는 마사지법. 이번에 이제 모델분께서 드신다면 매일 해보고 싶네요. 네,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이런 야구공이나 예. 또는 이런 테니스공 또는 이런 공들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핸들이라고 하는 네. 러브 이 뱃속에 이 뱃 주변에 네. 있는 예. 근육들을 예.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네. 같이 보면서 누워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운 상태에서 이런 허리나 네네. 이런 그 러브핸들이 나오는 옆구리 쪽으로 공을 네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골반을 눌러줘서
이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네. 흔들어줍니다. 좌우로 흔들어주십시오. 네.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네네네.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하고 예. 근육들을 눌러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아, 허리에다가 이제 공을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살짝 누운 상태에서 이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렇고. 다시 허리를 살짝 들고 이 예. 상태에 똑같이 넣어줍니다. 옆구리 쪽으로 아예 넣어줍니다. 아. 더 드시고요. 예.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다 넣는 게 아니라 옆구리 부분에다 넣는 게 네, 옆구리 아니에요. 부분에 넣어서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옆구리에 복부에 살이 많이 쌓이는 부분들을 네. 공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상태에서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흔들거나 네. 또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네. 근육도 풀어주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네. 활성화시키는 네. 동작들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보통 한 동작당 1분에서 3분 정도를 실시하시고요. 그리고 이 동작들을 보통 3번 정도 반복하시는 네. 그래서 한 부위당 예. 약 한 10분 정도 내외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러브핸들 마사지를 이제 받고요. 네. 그다음에는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마사지하고 네. 테이핑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일어선 상태에서 네. 네. 테이핑. 테이핑만 잘해도 살이 빠질 수가 살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로 이 배 복부에 있는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네. 주로 네. 활성화되는 곳인데요. 네, 네, 네. 주로 이제 우리가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네. 근육들인데 네. 이 코어 머슬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 앞쪽을 잡고 있는 근육들, 네, 네. 그다음에 횡경막이라고 하는 네. 이 갈비뼈에 있는 근육들이 네. 주로 이제 여기서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예. 이 근육들을 마사지하시면서 네. 이 부위에다 테이핑을 하신다면 순환이 증진이 되고 네.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서 네. 복부에 다이어트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횡경막 같은 경우는 이쪽 이 갈비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을 네. 이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복부 근육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시행하십니다. 네. 그리시고 테이프를 네. 붙이실 때 네. 이 횡경막 네.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테이프를 늘린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네. 이렇게 좌우로. 붙여주십니다. 네. 아. 이렇게 좌우로 붙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부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네. 이 복직근이 위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위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테이프를 부착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아, 그 방향대로. 네, 이렇게 방향대로 붙이시고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U자 예. 모양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스팩처럼 네. 물론 테이프가 된다고 식스팩이 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방향으로 이렇게 예. 붙여주시게 되면 네, 네, 이 네.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고 네. 이게 활성화되면서 코어 근육들이 어느 정도 예. 이 순환을 예. 중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테이핑이 없으면 예. 스카치 테이프로 해도 되나요? 아니, 그건 좀 힘이 없어요. 그거는 힘이 없기 예. 때문에 친축성이 있는 예. 이런 테이프를 약국이나 주변에서 네.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맞게 이렇게 예.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모델분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경 원장님께서 네. 이 뱃살과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정리를 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 외투가 두터워지니까 뱃살에 네. 대한 고민을 쫙 놔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 보이니까. 사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혈관이 네. 수축하면서 네.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늘어납니다. 아. 그만큼 뱃살을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예. 오늘 배우신 지압이나 마사지법 이용하셔서 네. 생활 속에서 뱃살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남들이 볼 수 있는 여름에는 막 열을 올리다가 그렇죠. 겨울 되면은 잠깐 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미경 원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겨울이 더 중요하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년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갱년기인데요. 두 번째 사춘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정말 그 불면이라는 밤을 한 세 달은 거의 뜬 눈으로 세다시피 했어요. 땀이 막 등에 비오듯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50대 이상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빠르게 줄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갱년기. 우리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열이 많이 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땀이 줄줄 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신장이 약해지기도 하고 아주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우울증까지 동반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누구나 다 겪는 증상이라니 생각했다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보양식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볼까요? 갱년기에 좋다는 식재료를 찾아간 곳,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인제의 한마을. 이곳은 한국 최대의 황태 덕장이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70%를 차지한다는데요. 노란 속살과 구수함이 일품인 황태, 찬바람과 햇살이 만들어낸 영양만점 식재료인데요.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한 식당.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 황태 밥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맛있는 유혹에 너도 나도 젓가락질 삼매경. 맛이 어떤가요? 대구에서는 맛보지 못한 맛이죠. 아주 뭐 유명하다 하니까 저도 제 입에 딱 맞습니다. 아주 살살 녹습니다. 가라는 한 거 아닙니까? 황태 요리의 비밀을 찾아 주방을 급습했는데요. 별다른 재료는 보이지 않고 황태만 한가득. 오직 황태채로만 국물 맛을 내는 것이 이 집의 노하우라고 하네요.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약간의 잡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황태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황태채만 넣고 보글보글 끓인 육수에 무와 감자만 넣고 익혀주면 황태 본연의 맛을 살린 담백한 황태국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네요. 황태국과 찰떡궁합, 황태구이가 빠질 수 없겠죠. 물에 들기름을 두르고 특제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황태를 넣고 자글자글 졸여주면 매콤한 황태구이 완성. 이것이 바로 갱년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영양만점 황태밥상. 이라는 책에서는 황태의 효능을 허하고 필요할 때 좋고 각종 풍병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함으로 살이 찌기 쉬운 갱년기 여성의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 숨겨진 보물 식재료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과연 두 번째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야, 어머니 지금 뭐 따시는 거예요? 이거? 마가목 따신 뭐해요? 마가목이요? 마가목. 이름도 생소한 마가목인데요. 신비의 빨간 열매를 품은 마가목은 새싹이 말의 이빨처럼 튼튼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예로부터 줄기와 열매가 몸에 좋다고 전해지면서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각종 풍과 어혈을 낫게 하고 늙은이를 보호하고 다리와 허리 힘을 세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고 절인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갱년기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춘의 열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마가목. 탐스럽고 빨갛게 익은 열매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오미자와 비슷하게 생긴 마가목 열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무슨 맛이에요, 이게? 대추 맛. 대추 맛? 응. 달콤하면 새콤해. 이제부터 마가목을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주로 약술로 많이 담가 먹는다는 마가목. 항아리에 잘 익은 열매와 줄기를 넣고 소주와 설탕을 부은 뒤 6개월 이상 발효시키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약주로서 이제 한 반잔씩만 드시고 주무시면은 뭐 혈액순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뼈 건강이나 이런 게 좋고. 오래 숙성시킬수록 연하고 좋은 술이 된다는데요. 비타민C, 리코펜 등의 성분이 많아 회춘의 술이라고도 불린다는 마가목주. 술이 부담스럽다면 발효액으로도 담가 먹을 수 있는데요. 마가목 열매에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고 100일 이상 숙성시키면 영양만점 갱년기 보약, 마가목 발효액이 완성됩니다. 또 효소나 술 말고도 또 다르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백숙으로도 드실 수가 있어요. 마가목으로 삼계탕을 만든다고요? 삼계탕에 들어갈 갖은 약재들 대신 오직 마가목 열매와 가지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마가목으로만 술을 내가지고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더 깔끔하고 맛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오로지 마가목 가지와 열매만 넣고 푹 삶아주면 끝! 과연
과연 마가복 삼계탕의 맛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공정한 맛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음식 평론가 황강혜 씨. 오직 마가먹으로만 맛을 낸 마가먹 삼계탕. 소박한 재료이니만큼 그 맛도 소박할까 걱정이 되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마가먹 삼계탕을 검증해보는 전문가. 과연 음식평론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도대체 무슨 맛이에요? 이게 지금 마가먹 나무, 이게 열매입니다. 한약재 냄새가 조금 나면서 굉장히 닭고기 국물이 담백해진다. 기분 좋은 은은한 한약재 냄새. 마가목 아주 새로운 맛을 주니까 한 번씩 시도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 음식. 갱년기를 책임지는 우리의 영양 만점 식재료 황태와 마가목. 오는 28일부터 이 마을에서 마가목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예쁜 단풍 구경도 할 겸 건강한 우리 먹거리도 즐길 겸 강원도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옷깃에 스치는 가을바람과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 가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예쁘게 꾸며야죠. 단풍이 예쁘니까 사람도 예쁘게 꾸며서 같이 가야지. 네,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싶어요. 메이크업서부터 좀 여성스럽게 하고 싶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 제작진에게 SOS를 요청한 주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50세 동안 주부 이승찬 씨.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 이제는 자신을 가꾸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가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꾸미고 여행 간 지가 좀 됐는데 사실 다음 주에 제가 여행을 가기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래서 좀 예쁘게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 걱정 마시라. 놀러가기 딱 좋은 계절. 예뻐지고 싶은 주부를 위한 최신 트렌드 메이커. 오늘 최신 트렌드를 알려줄 메이크업 전문가 김태린 원장. 가을 컬러 좀 볼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어두운 색들을 썼다면 이번 2017년 트렌드가 이렇게 좀 로즈 계통이거든요. 2017년 컬러 트렌드는 빨강.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라는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갈색까지. 기본적인 로즈 계통에 브라운이랑 누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우아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 차분하게 해드릴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까요? 진주펄이 들어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할게요. 블링블링 펄 화장품으로 화사함은 더하고 올가을 트렌드에 맞는 갈색으로 우아함까지. 점점 분위기 있는 가을 여인으로 변신하는 주부.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와, 정말 확 달라진 것 같은데요? 가을 여인으로 변신 성공! 눈매에 맞게 로즈 계열에 브라운이랑 누드 계통의 섀도우를 섞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차분하고 세련되게 표현을 했어요. 생얼로 다닐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메이크업하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여행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주인공은 슈퍼 워킹맘 정원경 주부입니다. 개구쟁이 아들만 셋. 육아와 일까지 병행하다 보니 자신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침때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빨리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퀵 메이크업 팁. 단 세 가지 화장품만 있으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퀵 메이크업 1단계. 페이스 오일과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바른다. 갈색 계통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려주시고요. 3단계. 자신과 어울리는 색깔의 립스틱을 이용해 볼터치와 입술을 바른다.
여기서 잠깐 초간단 머리 손질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찍찍이 이용법인데요. 이거를 잘 이용 못하셔서 볼륨을 못 사시는데 지금만으로도 볼륨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볼륨을 주시려면은 딱 내가 주고자 하는 곳에다가요 대시고 그냥 이렇게 쭉 얹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 머리를 많이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볼륨 여기가 딱 이만큼 살 수 있게. 정말 쉽죠? 볼륨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헤어롤을 얹고 반대편도 하트 모양을 만들어 롤을 얹어주면 되는데요. 애교 머리도 작은 롤로 감아주면 동안 스타일 완성! 마지막으로 3초씩 드라이 해주면 끝! 어때요? 확 달라진 것 같나요? 전사님 오늘 좋은 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 시간 조금 더 여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 특급 노하우로 예뻐지세요. 어려운 한자를 쉽게 배워보는 한자 공부 시간. TV 속 상황을 보고 연상되는 한자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한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때마다 나오는 제철 음식은 워낙 영양소가 풍부해서 제철 보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 제철을 맞은 가을물을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무. 그냥 먹어도 좋고 말려 먹으면 더 좋다는데. 천연소화제라 불리는 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있다? 속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야 할 물 건강하게 먹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강원도 화천군. 이곳에 무사랑이 유별난 부부가 살고 있다는데요. 계세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숙, 원인숙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 이 부부가 물을 즐겨 먹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하고 밀가루 같은 거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물을 먹게 되니까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속도 편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즐겨 먹게 됐습니다. 다양한 무요리 중에서도 이들 부부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꼬들꼬들 씹는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 말린무는 생무에 비해 영양소가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 예, 무에는 맵고 단맛이 있어서 소화기 계통에 작용을 해서 위장질환을 치료해줍니다. 또한 호흡기에도 작용을 해서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면서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 질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 마니아답게 무와 관련된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는다는 이들. 수제비 하나를 끓여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 볶음밥이랑 서리태 볶음밥을 분말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 참 좋아요. 다양한 무요리로 풍성한 식탁.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생선은 그 귀하다는 보리굴비? 보리굴비는 역시 찬물에 밥을 말아 큼직하게 얹어 먹어야 제맛이겠죠? 이게 녹차인가요? 아니에요. 무차예요. 무차. 무로 차를 만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무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와, 무 좋다. 무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단단하고 톡 쏘는 맛이 강한 토종물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무차를 만들려면은요, 이렇게 썰어서 말려야 돼요. 말려서 볶아요. 좋은 무차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말리기. 바람과 햇빛으로 이렇게 말려요. 현황을 좀 살리기 위해서. 수분이 많은 물을 말리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 자연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많은 과정과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잘 말린 물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말린 무. 이 무가 작년 9월에 말린 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게 소리가 나야만은 잘 말린 거예요.
잘 마른 무에서는 건조한 가을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소리가 난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말린 무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하거나 다시 눅눅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차 연구가 김진영 씨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연구 끝에 지금의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린 무를 다시 잘 볶아낸 다음 적당한 입자의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로 우려내면 비로소 알싸하고 고소한 무차가 완성되는 건데요. 물을 차로 우려서 마시게 되면 일단 마시기가 좀 편하고요. 또 좋은 성분이나 영양소가 파괴 없이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서리태콩이나 둥글레차와 같은 다른 차와 같이 마시게 되면 무차의 원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도 없고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과 향이 은은하고 물처럼 마셔도 부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무차. 무차 연구가 김진영 씨도 무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무차 먹은 지 12년 됐는데 계속 연구하면서 먹다 보니까 지금은 뭐를 먹었던 편안해요. 밥 3끼 못 먹었는데 밥 3끼도 먹고 행복해요. 몸이 가벼워서요. 흔하게 볼 수 있어 가볍게 여겼지만 그 효능만큼은 귀하디 귀한 음식인 무. 깊어가는 가을, 따뜻한 무차 한 잔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산재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산재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TV 속 장면을 보면서 밥식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볼 거예요.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료를 밥을 안 먹네요? 사료를 안 먹어요. 봐. 먹으라고. 앉아. 방사포를 좀 섞어주면 아 섞어서 그것만 먹어 그것만 싹싹 잘 보셨나요? 사료에 섞여있는 황태포만 쏙쏙 골라먹는 뚜이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밥식이 들어간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황태포만 골라 먹는 뚜이를 보며 연상되는 밥식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편식인데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한자가 들어간 단어를 찾는 훈련이 첫 번째 연상 공부법입니다. 그럼 오늘 찾은 단어 편식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편식 치우칠 편 밥 식. 편식은 치우칠 편과 밥식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어떤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는다는 뜻을 품고 있는 한자입니다. 치우칠 편은 사람인 편과 작을 편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치우칠 편.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에서 유래한 한자. 치우칠 편. 밥식은 사람인과 어질량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밥식. 사람이 살기 위해 즐겨 먹는 음식물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한자. 밥식. 그럼 이번에는 밥식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마을 잔치를 하던 날 반찬과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저녁을 포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밥식을 부수로 하는 한자들로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은 부수를 쓰는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어 외우는 연상공부법 정말 쉽죠?
오늘 배운 한자. 치우칠 편. 밥, 식. 잔치할 향. 저녁밥 손. 포식할 염. 오늘의 굿모닝 연사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